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는 지난 22일 서울 연동교회에서 세계교회 지도자들이 함께한 가운데 100주년 에큐메니칼 감사예배를 드리고 교회의 하나됨을 되새기며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소망했습니다. 1924년 9월 24일 조선예수교연합공의회로 시작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올해로 100주년을 맞아 감사예배를 드리며 세계 지도자들과 함께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기념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에큐메니칼 예배의 모범이 되는 리마 예식에 따라 진행된 100주년 감사예배에서 설교를 맡은 구세군 한국군국사령관 장만희 사관은 서로의 차이와 다름을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의 상처를 싸매고 보듬자고 말했습니다. 다시 하나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의 상처를 싸매어주고 보듬어 안는 이 거룩한 구원의 사역에 기쁨으로 동참하십시오. 함께 참석해 축사를 전한 세계교회협의회 제리 필레이 총무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일본의 식민지배부터 냉전, 군부정권 등 역사적 사건마다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평화와 정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한반도 평화통일의 정신과 희망을 되새기자고 강조했습니다. This year, as we celebrate the 100th anniversary of the NCCK and 79 years since Korea was liberated from Japanese rule and 71 years since the armistice, these milestones indeed mark the long, trying and as yet unfulfilled journey back to a single unified Korea at peace with itself and its neighbors. Yet over the long haul, ecumenical Christians led by the NCCK and its allies, joined by the WCC, have kept faith with a vision of peace. 용산 참사 및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함께한 이날 예배는 NCCK 현대사 100년의 역사에서 직접 간접적으로 동역해왔던 백인들이 합창 단원이 되어 모든 아픔이 나의 통증이 되어란 곡을 노래했습니다. 또한 참석자들은 손에 손을 잡고 둥근 대형을 만들어 새로운 100년을 향한 한몸 기도를 드리며 하나 되는 교회, 하나 되는 민족, 하나 되는 세계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고백했습니다. 한편 NCCK는 지난 20일과 21일 이틀에 걸쳐 서울 강북구 소재 한신대 신학대학원에서 국제 에큐메니컬 지도자들과 함께 한반도 평화 방안을 모색하는 국제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한반도의 갈등 해소를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그 어느 때보다 화해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때라는 데 깊은 공감을 형성했습니다. C채널 뉴스 황정희입니다.